전부 바다가 선인장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니스입니다. 니스 진짜 멋인데 경계가 뚜렷해요. 와, 이게 뭐죠? 기둥 아닌가요?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뷰예요. 꼭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여기 구멍 파놓냐고. 어, 불쌍해. 아니 누가 이렇게 여기 심어줘야겠다. 번식을 해봐라. 올리브 나무가 버드나무처럼 한 그루에 폭포도 있어요. 와, 이거 보러 오는 거 아닌가요? 니스입니다. 니스 선인장 식물원. 선인장만 가득한 르 자딘 에소틱 강력 추천. 식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추천. 거의 완전히 무슨 선인장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인장을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예쁘네. 진짜 멋있는데. 와, 저기 바다 보세요. 바다의 경계가 뚜렷해요. 한 번 더. 이건 뭐죠? 영국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있네요. 이 선인장은 도대체 기둥 아닌가요?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같은. 자두인 줄 알아요. 자두. 자두 한 알이. 신기한 식물원이에요. 바로 절벽에 있는 바닷가에 유카. 예, 유카 맞죠? 유카 알로에 선인장 뭐 이렇습니다. 강아지 불도 아니고 거대한 이름물을 소나무 같은 선인장들이 가득해요. 숨이 막히네요 정말. 저 알로에는 거의 여인초 잎사귀. 좁은 계단을 올라가요. 보송보송 선인장들이 있고요. 딸기 사이즈. 우와, 파노라믹 뷰를. 네. 와, 이거 보러 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바다와 저쪽이 니스거든요. 조금 떨어진 12분? 또 차로 왔어요. 주인집 아저씨가 감사하게 차로 내려주셨거든요. 버스 너무 힘들다고. 자, 최고의 뷰인 것 같아요. 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뷰예요. 어쩌면 이거를? 프랑스 남부 바다가 선인장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네요 정말.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 제일 높은 부분으로 올라가 봅니다. 에지에 오실 분들 선인장을 싫어하신다 그래도 추천. 식물을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추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나무 같은 선인장들 즐기고 가세요. 와, 오랫동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여기 구멍 파놓냐고. 왜 여기다 낙서를 하냐고요. 얘네들 불쌍해. 여기 낙서하신 분.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했냐고. 여기 낙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어머, 어, 불쌍해. 아니 누가 이렇게 여기 심어줘야겠다. 번식을 해봐라. 알로에 구해주고. 선인장이 예뻤구나. 이렇게 독특한 색감의 알로에도 있어요. 엄청난 스케일의 알로에. 다리만한 사이즈의 잎입니다. 유카들이 분수처럼. 하, 이거는 정말 감상해야 돼. 오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강아지 풀 같은 선인장. 이 다육이 식물은 플로렌들은 두꺼운 버전. 하얀 다육이들이 담쟁이 덩쿨 대신 여긴 다육이. 애벌레처럼 튀어나와 있는 얘 너무 놀라운. 자, 선인장 보십시오. 선인장. 올리브 나무가 버드나무처럼 흔들리고 있고. 와, 제 선인장 이름 뭐예요? 저 선인장 잘 모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한 그루에 소나무가 쭉쭉 뻗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있습니다. 여름 날씨. 어? 솜방망이. 솜방망이 같은 선인장이 있습니다. 가지가 4개가 나와있는 포니테일 팜. 내려가 볼까 먼저? 작은 워터폴도 있답니다. Shaded area drinking fountain. 생뚱맞게 선인장 아닌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소나무 아닌가요? 소나무. 유카가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길을 따라 아주 귀여운 폭포도 있어요. 물이 있다 보니까 도사리와 이런 물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있네요. 절벽의 오아시스. 그렇죠. 작은 폭포가 있고요. 앉을 수 있는 침대같이 나무 침대가 있습니다. 폭포의 물이 찰랑찰랑 절벽에 보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과 함께 여기 오시려면 일찍 오세요. 지금 벌써 12시에 나가는데 사람 줄이 너무 깁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전경 보시고 점심 먹는 거 추천. 식물원 들어갈 때 이 키오스크가 식물원 입구에 좀 떨어져 여기서 먼저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줄이 길 때가 많거든요. 에즈빌리지의 르 자딘 에소틱 여기서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샤인이었습니다.